안녕하세요, 채원입니다. 주람언니 소개로 처음 교회에 올 때만 해도 이렇게 앞에 나서서 적극적으로 행동할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저를 앞에 세워주시는 이선희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원래 사람들 앞에 나와서 말하는 걸 되게 힘들어 하는데 이 또한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나라로 가기 위한 걸음 중 하나라고 생각하니까 그저 기쁘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사실 저는 처음 교회 다닐 때,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저의 믿음에 의문을 많이 가졌어요. 말로는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부활 복창을 하고는 하지만 막상 행동으로는 또 내가 주가 되어서 내 생각대로 행동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면서요. 그런데 이런 저의 생각에 대답이라도 해주시듯이 누가복음 17장 4절 말씀을 주셨어요.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라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길 너에게 아무리 많은 죄를 지은 자라도 용서를 구하면 몇 번이고 용서하라고 하시는 것이 마치 죄인인 제가 살면서 몇번 죄를 짓더라도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입술로 시인하면 또 나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말 같이 들려서 마음에 참 와닿고 기쁘더라고요. 저는 밝지만 내성적인 성격이라 새로 온 저를 반겨주시는 교회 지체분들이 참 감사하지만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그런데 함께 모여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드리고 부활 복창을 하면 할수록 듣는 족족 반대의 귀로 빠져나가던 목사님의 말씀이 들리고 아멘 할수 있게 되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풀리지 않던 질문의 대답들을 받게 되면서 마음이 가벼워지고 이제는 교회에 오는 것만으로도 그저 즐겁고 지체분들과 얘기를 나누는 게 너무 재밌어요. 하나님을 힘들 때만 가까스로 기억 한 켠에서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을 떠올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맥체인 성경을 읽고 길을 걸을 때 찬양을 듣는 것이 익숙해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가만히 고개만 숙이고 있던 기도 시간에도 조금씩 저를 또 주변 사람들을 위한 기도의 말을 내뱉기도 합니다. 예전 같으면 인상을 찌푸리고 짜증을 낼 일에도 주여라는 말 한마디로 넘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잠을 못 자는 것이 그저 고통스러웠지만 잠들지 못하는 그 시간을 주님을 향해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시간으로 사용하게 되니 이것마저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구나 생각하며 행복해집니다. 이렇게 제가 변화할 수 있도록 저를 계속 교회로 불러주시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우리 이선희 목사님 그리고 황정원 사모님께 감사드리고 저를 이 하늘향기 교회로 이끌어준 주람 언니한테도 많이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임을 알고 있는 저는 이제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교회에 오는 과정이 참 많은 우연들의 연속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간증을 작성하면서 다시 생각해 보니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그 과정 속에서 저의 가정에 분리가 일어난 것은 저에게 너무나도 힘든 일이고 믿지 않았던 그때 신이 있다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는 것인가 원망도 참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하여 제가 이 하늘향기 교회에 오게 되었고 특별한 무언가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의 존재 자체를 따뜻하게 바라봐주는 또 사랑해주는 우리 하늘향기 가족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믿지 않고 부정하고 끊임없이 죄를 짓던 저에게 벌을 주시기는커녕 저의 죄를 위해 본인의 몸을 십자가에 매어 기꺼이 죽임을 당하시고 또 부활하셔서 저의 죄를 영원히 덮어주신 하나님을 영원히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며 앞으로도 수많은 고난과 시련 가운데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하늘향기 교회가 항상 믿음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시야 안에서 행복하게 주님을 우리 아버지로 맞이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태껏 읽었던 성경 말씀 중에 가장 와닿고 좋아하는 몇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하여 죄 사함을 받은 여러분, 이제 옛사람이던 시절은 잊어버리고 예수님만을 붙잡으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새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